2021년 4월 26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DFW 지역의 일자리가 2만 3천 개 늘면서 고용률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알란에서 참담한 가족 살해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 협의회 2021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평화통일 강연회가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수라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DFW 지역의 일자리가 2만 3천 개 늘면서 고용률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텍사스에선 9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특히 DFW 지역의 레스토랑, 술집 등의 요식업 업종에선 지난달 만 개 가까이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겨울 한파로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서 벗어난 고무적인 반등입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며 본격적인 경제 회복 신호로 해석돼 낙관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전망에서 올해 말 텍사스의 일자리가 80만여 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부작용 보고로 접종이 잠정 중단됐던 존슨앤존슨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지난 24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이에 텍사스에서도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존 헬러스테트 주 보건국 커미셔너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며 단 1회만 접종하는 간편성과 백신 저장과 다루기에 용이해 접종기관들이 더 유연하게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텍사스에서도 한 여성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희귀한 혈전 사례가 보고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3주 이내에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다리 부종, 지속적인 복통, 쉽게 멍이 들거나 접종 부위 외 피하 혈전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텍사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텍사스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 61만 6천 도스가 접종됐습니다. 알렌에서 참담한 가족 살해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뒤 달아난 알렌의 한 남성이 DFW 공항에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 브라크는 범행 후 공유 차량을 이용해 집에서 프리스코까지 간 뒤 다시 다른 차편에 편승해 오후 5시 항공편인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DFW 공항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DFW 공항 경찰과 협력해 살인 용의자 브라크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이번 두 모녀 살인 사건을 포함해 올해 알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벌써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협의회 2021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평화통일 강연회가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수라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 및 강연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산 방안 주제하에 진행됐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평통사업보고와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이어 평화통일 강연회에서는 전영주 코페시 의원이 공공외교를 위한 자문위원과 동포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와 평화통일 강연회에는 4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양당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미 아카데미 연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일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완패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 대한 긴급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월 26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